방송이에요. 오늘은 제가 가져올 때마다 항상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려고 하는 컨텐츠 바로 가방 추천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 가방이 집에 한 10개는 돼요. 일단 수적으로 아주 우세한 가방이다 보니까 매 영상에 등장했을 만큼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필인 더 블랭크 제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는 가방 안에 물건들이 나의 취향과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브랜드로 브랜드 이름처럼 각자의 블랭크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가방들을 선보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도 있고요. 아주 큰 폭의 할인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 굉장히 감도 높고 요즘 트렌드를 아주 잘 따라가는 브랜드인데 거의 가성비 가방과 견줄 정도의 가격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할인을 때려보니까 진짜 영상 끝까지 보셔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가방들은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빅백들입니다. 요즘 패션쇼에서 빅백들이 아주 잘 보이고 있어요. 그거를 요 필인 더 블랭크는 원래 했었다. 요 노트북이 들어갈 만한 아주 큰 가방이 정말 시중에 잘 없을 때부터 필인 더 블랭크가 그때 거의 전무후무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동대문에 카피가 쫙 깔려요. 인기가 많은 가방들은. 그때 필인 더 블랭크 가방도 동대문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그 베스트셀러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필인 더 블랭크 주력 상품이니만큼 컬러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저는 시크한 쉐입에 맞게 블랙으로 선택을 해줬고, 크랙이 또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 고급미 낭낭하거든요. 이 제품은 노트북 들어가서 너무 좋다, 보부상 완전 대만족이다, 이런 후기가 많은 만큼 아주 튼튼하고 처짐 전혀 없는 가방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군더더기 없다 보니까 유행을 타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수납력을 딱잘 챙긴 실용적인 가방입니다. 룸메 노트북을 빌려서 수납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거 그냥 내 노트북도 들어가겠는데? 하고 넣어봤더니 16인치도 그냥 들어갑니다. 위에 지퍼는 안 잠겨요. 실제로 후기를 보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저도 필인 더 블랭크의 빅 백들 너무 좋아합니다. 조금 이렇게 감도 높은 브랜드에서 우리가 사려면 진짜 까딱하면은 20만 원 막 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필인 더 블랭크가 진짜 좋은 게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야. 이번 기획전 할인에 무신사 쿠폰까지 먹였더니 6만 원대? 그래서 더더욱 이번 기획전 놓치지 말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16인치 넣고 지퍼 안 잠기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두 번째 가방, 제 원픽 제품이거든요. 요거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제품은 앞에 제품과는 다르게 앞에 포켓 디테일까지 아주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요즘 바지나 가방 할거 없이 요런 포켓 디테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입체적으로 빡 수납력까지 챙기면서 들어간 제품이고, 게다가 이 제품은 무신사랑 이 브랜드 공식몰에서 단독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다른 입점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번 기획전에서 할인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베스트셀러였던 트라페즈 가방에서 사이즈 업해서 15인치 노트북까지 들어간다고 이제 설명에 나와 있는데요. 16인치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딱 매줬을 때막 가방만 보이거나 가방에 잡아먹힐 듯이 막 그런 룩이 완성되거나 그렇진 않고 룩과 굉장히 조화가 좋았어요. 특히 이 컬러. 이번에 마블 컬러가 새로 추가가 되면서 오묘한 빛깔의 스톤 컬러를 제가 착용을 해줬거든요. 이게 스톤 컬러라고는 하지만 마블 자체가 과하지도 않고 굉장히 데일리하면서 오묘하게 착용을 해줄 수 있는 컬러라서 너무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번 빅백 트렌드의 입문용으로 시도해보기 좋은 빅백이라 생각이 들었고, 앞부분 포켓은 뭐 버클처럼 이렇게 디테일이 돼 있지만 그냥 자석으로 돼 있어서 여닫기가 굉장히 쉬워요. 요런 실용성까지 조금 챙겨준 제품이라는 거. 데일리로도 손색이 없지만 여행 가방으로도 한 1박 2일 정도는 손쉽게 소화가 가능했던 제품이었습니다. 큰 크기감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서 쉽게 쉽게 매줄 수 있었고, 여기저기 계절이나 유행 타지 않고 오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여기까지 이제 빅백을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트렌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Y2K. Y2K의
또 빼놓을 수 없는 원단 하면 데님이잖아요. 이번에 23SS에서 필인더블랭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데님 라인들이 있었거든요. 이전 영상에서도 필인더블랭크 그 데님 원통형 백을 제가 계속 메고 다녔어요. 요건 좀더 데일리하게 매줄 수 있는 코디가 쉬운 제품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호복 백들의 크기감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커. 이건 수납력 테스트에 넣을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수납력이 짱짱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데님이 또 특성이 밑단 요런 처리한 거 많잖아요. 그런 프린지 디테일이 앞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이 가방 제가 좋아하는 이유 바로 투웨이입니다. 저는 하나를 사서 여러 가지로 연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 숄더백으로 메거나 아니면 토트백으로 들어주거나 요 정도인데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크로스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데일리하게 코디가 하기 좋았고 이 스트랩 부분의 구멍이 그냥 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찡처럼 금속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힙한 디테일처럼 연출하기도 좋았고 이 스트랩이 약간 휘적휘적 거리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앞에 가방들은 가죽 제품인데 이 제품은 데님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가볍고요. 원단 자체가 되게 유연해서 부담 없이 들어줄 수 있었어요. 데일리한 컬러의 호브백 라인 제품들 많으니까 한번 아더 컬러도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데님 라인 쭉 이어서 조금 미니미니한 사이즈의 데님 라인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또 포인트가 뭐냐면 앞에 큐빅이 싹 박혀 있어서 완전 완전 Y2K 무드거든요. 노르스름한 데님이 아니라 되게 시원하게 새로 워싱 들어가 있고 좀 로맨틱한 무드나 데일리한 무드 다 어울려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아주 쉽게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또요 데님 라인은 겉감과 안감 색깔이 또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내부에 포켓도 있어서 이렇게 수납을 어느 정도 나눠서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작은 크기감에도 불구하고 수납력이 굉장히 짱짱했다. 그래서 이렇게 데님 라인까지 살펴봤는데 앞에 노트북 들어가는 가방들은 뭐 대학생, 직장인 매는 뭐 이런 느낌부터 요 Y2K 스타일 데님 라인들까지 되게 폭 넓은 연령대와 스타일을 커버한다. 점에서 이 브랜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브랜드고요. 제가 이 브랜드의 신상을 항상 기다리는 게 너무 다양하게 내줘서 그중에 내 스타일은 항상 있어. 요즘 패션계에서 미니백, 되게 조그만 크기감의 가방을 많이 많이 내다 보니까 이번 필인더블랭크에서도 조그만 크기의 가방들을 몇개 내놨어요. 아무래도 확실히 여름에는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거에 중점을 맞춰서 가방 코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트라페즈 토트 미니백 라인은요. 원래 필인더블랭크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인기의 제품이었는데 그 인기에 힘입어 원단을 뭐 살짝 변형을 하고 새로운 컬러들이 나왔습니다. 캔버스 제품은요, 또그 특유의 매력이 있거든요. 약간 직장이 이제 로망이 있어요. 출근할 땐 단정히 딱 가서 퇴근할 때는 조금 핫걸로 변신하는 그런 로망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방이 단정한 룩 그리고 핫한 룩두개다 어울려야 되잖아요. 출근할 때는 약간 마이 같은 거 입고 단정하게 캔버스 백 들어주고 퇴근할 때는 딱 겉에 자켓 벗어주고 요런 홀터넥 나시에도 어울리는 제품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크랙 버전은 아무래도 가죽이다 보니까 확실히 컬러감이 예뻐요. 기존의 실버, 블랙, 라벤더 요 제품들이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으로 새로운 것 같아요. 일단 요 미니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수납력 테스트. 제가 수납력 테스트할 때 항상 쓰는 그 제품이 들어있는 파우치가 있거든요.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요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안 들어가면 아예 추천템에 넣질 않아. 파우치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정말 무리 없이 들어가고 심지어 공간이 조금 남아서 더 다른 제품을 넣어봤던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어떤 룩에도 소화해주는 느낌이라서 특히 여름에 데일리백으로 착용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미니백 바로 오니기리 코인백입니다. 이름부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코인백이라고 하면은 크기감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상들에게보다는 좀 물건 안 들고 다니는 사람, 그냥 툭 걸치고 다니는 사람에게 추천드리고 틴트나 뭐 보조 배터리 팩트까지는 들어가더라고요.
데일리로 굉장히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고, 일단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컬러감이에요. 제가 이 라인을 좋아해서 두 개나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연두색도 그동안 너무너무 잘 들었는데, 이런 마젠타 컬러가 요즘 딱 회색에 매치해줬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요즘 여름에 잘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요거는 스트랩이 탈부착 가능해서요. 떼서 진짜 동전 지갑으로 쓰거나 간단한 파우치로 큰 가방 안에 넣어서 사용도 가능해요. 오늘 소개했던 제품들 가죽이 탄탄한 느낌이었다면 이 제품은 가죽 자체가 되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완전 매트한 무광에 크랙이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연출 가능합니다. 안주머니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카드랑 지폐를 나눠서 수납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필인더 블랭크는 가격대도 너무 합리적인데 크기감도 정말 다양하고 색깔도 진짜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느낌으로 다양하게 내줘서 진짜 소비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가방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광고라서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내돈내산하면서 그리고 선물 받아오면서 너무너무 잘 썼던 브랜드라서 함께 광고를 드디어 할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6가지 가방 오늘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제품 하나쯤 있을 거예요. 무신사 기획 전에 쿠폰까지 먹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